나온다. 영화 동감에 나온 노래라고 하네요. 예. 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아, 방송인지수 스타일로. 예.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자신이 있더라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나의 세상에서 자다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라.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아, 진짜 못 부른다. 여기서 떠나줄 거야. 아, 그렇게 못 부르네. 미안해요. 아,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아,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나의 세상에서 자다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라.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한 떠날 거야. 야, 개판으로 불렀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가수는 아니니까. 끄고. 예. 아유 좋네. 라인드맨 뭐 이것도 있고. 예. 노래방 한번 검색을 해볼까? 노래방? 금연 노래방? 금연 노래방, 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형 좋았어요. 아, 아이님 어서오시고. 아, 내가 방금 전에 노래 불렀었는데 안타깝네. 내가 금연 노래방으로 내가 노래 불렀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불렀었는데, 자, 아키 이름이네.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나중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제가 뭐 노래를 부르긴 또 그렇고, 예. 뭐 노래 그 노래방 뭐 찾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예. 혹시 원하시는 신청곡 있으면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내가 그 다음에 한번 노래를 다시 찾아보고, 예.
듣고 싶은 곡 있나요? 아니면 노래방을 제가 찾아볼까요? 에이핑크 노래. 근데 내 가사를 몰라가지고. 아, 에이핑크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LUV, 아? 그거 잘 몰라. 응급실은 내가 좀 아는데, 노래를. 응급실이나 뭐, 너를 위해는 내가 좋아해가지고, 예. 에이, 이러고. 미안해요.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I love in love. 사랑이나요. 함께 모든 것이 어떤 I love in love. 시간은. 시간, I love in love.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한자. 지나버린 우리 얘기. Oh. Yeah. 많이 지치고 길었던 하루에 I love in love. 내 편 하나도 없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울고 싶죠. 영어를 몰라요 제가. 아, 두렵지 않던 그 시간 서로 손을 잡을 때면, 아, 너만 내 여있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날을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I love in love. 설레이나요? 한때 모든 것이 어떤 I love in love.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그때. I love in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한참 지나버린 우리 얘기. 몰라 이 다음에. 단지 중이에요. 노래를 바꿀까요? 아이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수없이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겠죠. I love it, I love. 그래도 가끔 그대 생각에 여전히 웃음만 나죠.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그 시간 서로 마주 볼 때면, 나 너만 날 믿어주면 세상 가장 힘이 됐어. 그대 나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I love it, I love. 설레이나요? 한테 모든 것이 어떤 I love it, I love.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그때. I love it, I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한참 아, 지나버린 우리 얘기. 어디에? 카톡 아이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카톡 아이디 EDISS입니다. 예, E하고 E가 대문자고 ISS가 소문자예요. 아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라님 아시니까요. 너의 기억 속에 추억 어딘가 그렇게 남아있죠. 남아있죠.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I love it, I love. 설레이나요? 한때 모든 것이 어떤 I love it, I love.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그대. I love it, I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한참 지나버린 우리 얘기. 아유, 머리 흔들면서. 아유, 머리 흔들면서. 예. 아, 이하 D도 대문자예요. E도 소 대문자고 D까지 대문자고 ISS가 소문자예요.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심심해가지고 좀 노래방 좀 틀고 있었어요. 예. 위아래 가볼까? 가사를 몰라. 근데 위아래는 제가 가사를 몰라. 아, 아,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 4분, 4분 내게 다가가. 요거 한번 불러봅시다. 어? 가사를 뭐 아는 게 거의 없지만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예.
버퍼 걸린다면 너무 죄송스럽고요. 예. 요거 노래 끝나고 한번 바깥에서 노래 볼까? 앉아가지고 부르면 더잘 부를 것 같아. 요건 버퍼 걸리네.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 에이요, I know, 에이요, 어디 봐도. 아, AOA 팬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영어 나와. 나 순간 처음 봤대, 라이. 오늘 부정 느낌 왔대, 라이. 그 수많은 사랑 그 속에서도 유별나게도 눈빛이 났대. 날 따라 돌아간 고개 날꽉 차. 몰라요, 안 돼, 안 돼. 아, 이거 내가 이거 들었던 거랑 틀린데? 응? 어우. 카메라 여기 놔두고, 예. 어우. 내가 들었던 거랑 틀린데? 예. 자, 내가 들었던 거랑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스피커가 여기 있어가지고, 스피커가. 예, 이렇게 할까? 예. 그거, 예. 응급실 있나 한번 봐봅시다, 응급실. 최대한으로 이걸 끌어당기고, 최대한으로 이걸 끌어당기고, 예. 자, 반갑고요. 노래방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 아까 임재범 노래 불렀었다, 임재범. 예.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임재범 부르고 있었어요. 응급실하고 노래방 해야 되나? 자,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이따, 이따. 예. 이디스의 음악 방송. 재벌춘향 OST.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걔는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줄 알았어. 난 찾길 바랬어. 어느 며칠이 지나고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나를 내고 싶단 몰라. 힘들었어. 너를 에이 바보야 진짜 미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거라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하지 마. 아이, 개판이다, 너무.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내
너 따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네. 에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바라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한계다. 저희 한계예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디스의 한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어우, 뼈때기. 자, 여러분들의 뭐 심사평은 듣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예, 엄지 손가락 것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버즈 가시 있다. 버즈 가시 있다. 나 버즈 가시 좋아하는데. 예? 요거는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아, 너무 좋아. 나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 그대로인데 시간은 마치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다시 처럼 깊게 바뀐 기억을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에 지난 사랑에 내 안이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다. 간지 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응? 물을 갖다 놔야 되는데 물을 안 갖다 놨어. 떠봅니다가 물을 한번 떠봐야 돼. 아,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노래 불러도 괜찮겠네요. 할 거 없으니까. 원래 이 방송이 있으면 토크가 주 목적이지만.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다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을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에 지난 사랑에 내 안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죽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다. 아, 삑사리 나고 뭐 난리 났어. 사랑했던 나를 그게 두려웠던 나를 미친토록 너를 그리워했던
나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잊으려 하면 할수록 또 아 여기 몰라 제발 가라고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다 지금 사람이 있긴 있어? 지금 채팅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간청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멘트가 없으시네. 아, 아이님 계셨구나. 들을만 하십니까? 계속 불러도 될까요? 아, 웃진 않고요. 웃진 않지만, 아니, 이해합니다, 뭐. 아니,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뭐, 예. 아, 뭐, 내가 내 실력을 아니까, 뭐, 뭐, 웃으시, 아, 헬로 있다, 헬로. 헬로 있다. 좋아요? 아, 이건 세드입니다, 예. 뭐, 제가 보여드리고 할 게 없으니까, 예. 뭐, 요런 거라도, 예. 모바일 방송의 묘미. 아우, 요 노래 좋아. 아, 진짜 좋아, 요 노래.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면 안 이르잖아. 이렇게 난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아, 어설프요. 이 때문에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이대로 나는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이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 갈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드나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댄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널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 겨우 이대로 끝날 거라니 정말 마지막이라며 지금 돌아가 그따로 서로 몰랐었던 그따로 너무 늦어버리면 정말 늦어버리면 괜찮아 이미 이들 날 버릴까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었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예민해서 날 버릴까봐. 안녕하세요. 예, 니가 없구나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수염 깎으세요. 징그러워요. 미안해요. 노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다 불렀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녕하세요는 잘 안 보였고 수염 깎으세요는 잠깐 이렇게 곁눈질로 할 때 봤었거든요. 수염 멋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내가 뭐 모바일 방송이라 해가지고 내가 뭘 보여드릴 건 없고 해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니까 또 너무 이렇게 막 야속하게 보진 말아주시고요. 예. 보여드릴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예. 넌 머리 깎으세요 이러시네요. 리아예요. 아유, 어떠시죠? 댄스에만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아, 유튜버 보고 오셨구나. 어떤 유튜버 보고 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없구나님, 이러고, 예. 아, 야외 방송. 아,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거를 보신 건가? 어떤 야외 방송을 보신 거죠? 아, 예, 감사드리고요. 아, 이따 사랑아리 있잖아. 사랑아리 좋아하는데. 자, 펄보야. 쟤 또 들어왔어. 어차피 노래할 거야. 야, 채팅창 잠깐 꺼놓을게요. 간종새끼 와가지고, 예. 아, 인터뷰. 아이, 감사드리고, 예. 자, 하악도 오늘부로 블랙 드릴 거니까 오늘만 참아주세요. 눈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난만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하루 거짓말하고 꼭 올 거라고 말 안 했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넌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이렇게 아직 있어 얘? 왜 안 나오냐? 나온다 나온다. 아, 호키님, 아,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예. 간종 새끼가 있어가지고 채팅창 안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하루, 거짓말하고, 꼭 올 거라는 말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랑,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다른 사람 잊혀지는 늘 터진 사람 늘 나에게만 늘 모진 사람 나 혼자 앓고 있었다고
글쎄 나를 이렇게 머리 떠나가야만 했니 그저 내 목숨 잡았어 딸을 아니구나 아직 리 떠나야 뭐 가사가 이상한데? 원래 여기 힙합 부분인데 어? 자 반갑고요 목숨 다 바쳐 사랑한 사람 이제 날 잊고 살아갈 무정한 사람 그저 내 전부 다 바쳐 사랑할 사람 이제 날 잊고 살아갈러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한 사람 내게는 눈물만 두고 간 사람 늘 나에게만 늘 모진 사랑 나 혼자 앓고 있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다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이렇게 야 누가 나보고 여친이 있냐고 하냐 방송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방송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카톡으로 다가 여친 있냐고 카톡을 보내냐 어. 누구야 이거 누구 어. 카톡 누가 보냈어 이거 어. 누가 뭐 여자친구가 생겨 어. 그만 불러 어, 호키님 어? 아, 죄송합니다 호키님 미안해요 예. 아 불러주세요 예 왜 이러지? 쉿 너 요즘 슬프잖아 너 여친 없어 이렇게 카톡 보내고 예 아니에요, 이러고, 예. 전 또 방송하러 한번 가볼게요, 예. 노래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호키님 미안합니다. 우리 채팅 좀 한번 그럼 잠깐 읽어볼게요. 원하시면은 또 노래를 또 하고, 예. 자, 노래를 또 원하시면 좀 하고, 예. 예, 말씀하세요. 아우, 쿠키님 오셨구나. 아유, 어서오시고요, 예. 지금 매니저신가요, 쿠키님? 잠깐만. 아주 톡이 하나 온것 같긴 했었는데, 어? 컴퓨터로 들어간다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 23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잠깐만 하시면 되니까, 예, 컴퓨터로 들어와 주세요. 예. 관종새끼 오면은 좀 혼내주시고요. 예. 모바일 방송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는. 아, 지금 못 가요. 이렇게 써놓으셨었구나. 아, 예, 고마워요, 예. 자, 톡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답장을 보내면 이거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간종, 네.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나 진짜 심하게 아까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간종새끼가 와가지고. 아, 간종이 와가지고, 막별 얘기를 다 해. 그래가지고 채팅창을 꺼버렸어요. 그냥 채팅창을 끄고 방송을 했었어요, 예. 형, 나 카톡 많이 하는 애임. 아우, 강주 설렘 아시죠? 저막 도와준다고 하시고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도 막 도와준다고 하시고, 아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려. 아유, 근데 그건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얘기하면 안 돼. 예, 설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유, 그거 알죠, 제가. 예. 자, 예. 아, 방송 앞으로 많이 올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호키님 계시나? 호키님 노래가 너무 좀 그랬나요? 미안해요. 지성, 아이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형이 고맙지.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디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은 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카톡 해도 돼요. 아유 왜 해도 되죠? 예. 아이님, 아카친이 아니었나요, 아이님? 예, EDISS고요. E하고 D가 대문자고 ISS가 소문자예요, 소문자. 학원에 꺼야 돼요. 바이바이.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바이바이. 예. 호키님 계시나요, 호키님? 아, 예.
뭐해요? 아, 할게 없어가지고 노래 불렀었어, 형이. 또 근데 호키님이 노래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아, 또 주눅이 드네. 신청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쪽지 보내주세요. 라라라라 이러고 예. 방에 예 말씀하세요. 20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20몇 분, 예. 20분 남았네 이제 거의. 20분 후면 아닌가? 아 맞아 맞아 20분, 예. 39분이니까. 어디 들어가면 본방 들어가기 방 있는데 거기는 아 그거는 이,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정확 그러니까 20명인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본방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본방 예 본방 예. 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시간은 왜 체크하세요? 아, 2시간 합니다, 2시간에. 여기 자동으로다가 이게 떠 있고요. 지금 1시간 40분 했다고. 예, 왜냐하면 이거 배터리도 제가 갈아야 되고, 예, 이게 핸드폰이라 가지고, 예. 예. 내가 돈만 이 사랑한 죄. 내가 돈 말, 아우, 어서스쿨 김 어땠네. 아, 어서스쿨, 예. 예, 모바일 방송 중입니다. 아, 김오띠님이 혹시 그, 제 그, 카친 김오띠님 맞습니까? 예. 저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아이, 죄송스럽고요. 미안합니다. 핸드폰, 아, 요거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일단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 거의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항상 2시간씩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낮에도 2시간, 밤에도 2시간. 원래 낮에는 1시간만 하려고 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호날두, 아, 호날두라고, 예, 김호진님이라고 있었고, 아, 드곤! 아이, 드곤님 알죠? 아이, 감사드립니다. 어쩌시고, 예. 드곤이라고 저 압니다, 예. 과거에 좀 가끔씩 들어왔던 분인데, 예. 어제는 컴퓨터, 낮에도 했어요. 제가 낮에도 했는데, 밤에 컴퓨터도 했고, 예, 하루에 2번 합니다. 예, 원래 녹방을 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컴퓨터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생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바일로 켰고, 또 생방에 이 모바일이 화질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예. 호키님, 그, 보성 형님이 영상은 어떻게 찍어주신대요? 글쿤, 그럼 밤에 올게요. 화이팅입니다, 형님.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20분이면, 18분이면 방종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까? 신청곡이라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낮에는 신청곡 예. 노을 노을의 무슨 노래? 내가 밤에는 위아래 그리고 위아래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을이라고 먼저 적긴 했는데 안 적으셔가지고 예, 미안해요.